이런 사경 기도를 하시게 된 것은 주지스님이 원을 세우시고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향 법문은 화엄경 대요하고 또 사경 독경 공덕하고 그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엄경은 동아시아에서 경중의 경이라고 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대자 화엄 대경. 대경 대해 화엄경 법회를 대경 대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대경 대요 화엄경의 큰 요점이 뭐냐 이거를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가지 송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크게 독송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도 따라서 후창으로 크게 독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방광불화엄경 칠처구해인설 삼십구품원만교 일승법계 십신불 수고하셨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인데 대방광불 화엄경은 대방광불 화엄경불 불이 중심이에요. 대방광도 불이고 화엄경도 불이에요. 그래서 불이 대방광이고 화엄경이다. 그래가지고 이 화엄경 부처님은 대방광불이고 화엄경불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화엄경이 칠처구해요, 삼십구품이요, 일승법계라. 이게 화엄경이에요. 화엄경에서는 칠처구해다, 삼십구품이다, 일승법계다 이 말씀이죠. 그럼 칠처구해가 이제 초해에서부터 말해까지 쭉 이어지는데요. 이거 누가 설했냐? 대방광불이 설했는데, 대방광불이 어떻게 설했냐? 해인 총정에서, 화엄경에는 본문에 팔정을 말씀하세요. 광명을, 십광을 말씀하시고, 이게 팔정, 십광, 화엄경입니다. 여덟 번, 정에 들고 10번 방광을 하시.
8정 10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해인삼매라는 말 안 나와요. 8정 중에. 그 왜 안 나오냐? 해인삼매는 화엄경 총본삼매예요. 화엄경 본삼매. 그게 해인이에요. 그리고 화엄경은 그냥 일상삼매예요. 그래서 총본삼매하고 일상삼매하고는 빼고 여덟 가지 삼매만 말했기 때문에 팔정이라고 합니다. 그 칠처구회가 전부 해인삼매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해인삼매는 뭐냐?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정각을 말씀하는 경이거든요. 그 시작이 시성정각하시니 처음으로 정각을 이루시니 이렇게 출발해요. 그럼 어떠냐? 지입삼세하고 부처님의 정각지가 삼세에 들어가요. 신변시방이라 부처님의 정각신이 시방에 들어오해요. 그 지나 신이나 전부 정각인데 지혜도 정각지요. 몸도 정각신인데 부처님의 정각의 몸은 신변시방, 몸이 시방에 들어오고 부처님의 정각지는 삼세에 들어간다. 그래서 시방삼세에 해인삼매 하나뿐인 거예요. 이게 화엄경이에요. 삼세도 해인삼매고 시방도 해인삼매고 시방삼세가 정각 해인삼매를 떠나서 있는 게 아니라 시방삼세가 그대로 해인삼매죠. 금이 해인삼매를 신라시대 의상 큰스님께서는 뭐라고 설명하셨나. 해인삼매는 서가세존 초성정각지심이라 이랬어요. 서가세존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마음이다. 초성정각지심. 그게 해인삼매예요. 그럼 이 해인삼매가 뭘 하느냐. 삼종세간이 어중출이라. 이게 의상스님 화엄법문이에요. 삼종세간이 있는데 중생 국토세간, 중생세간, 불보살, 지정각세간. 이 삼종세간이 전부 해인삼매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삼라만상 우주만물이 전부 해인삼매 소현이다. 해인삼매에서 드러난 거다 이거지. 그럼 왜 해인이냐. 바다 해자 도장인 자인데 넓은 바다를 보면 그 바다 속에 많은 그림자가 다 비춰져요. 산도 비치고 별도 비치고 사람도 비치고 다 비치는데 들어가서 보면 없어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보면 보여요. 비춰져. 그럼 뭐냐? 그 물을 보면 그 물 속에 수많은 모양들이 있거든요.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라는 건 물이죠. 강도 물이고 샘도 물이고. 그 물에는 수많은 것이 비춰지는데 들어가 보면 없어요. 왜 없냐? 물뿐이기 때문에. 이게 수중상입니다. 수중상. 분명히 물 속에 역력히 보이는데 물 속에 가서 찾으면 없다. 그걸 해인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촉감에 다 비춰지는데 들어가서 보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신에서
현신이 나왔다. 지혜 몸이 있어요. 지혜 몸이 없으면 이 비춰 나타나는 현신이 발붙일 곳이 없어요. 지신 현신. 그래서 그 지신은 해인산매의 바닷물과 같은 거예요. 현신은 삼라만상 모두 그 바닷속에 비춰진 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종세간이 국토세간이나 중생세간이나 지정각세간이 모두 해인산매에서 나왔는데 해인산매는 소가모니 정각심이라 소가모니가 처음으로 정각을 이룬 그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걸 대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서 이 정각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 경전은 화엄경뿐이에요. 첫 출발을 초성정각 이렇게 출발을 해버려요. 그 다음에 서술된 내용은 정각을 이루고 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초해법문이에요. 그래서 초해법문에 우리가 잘 아는 불신이 충만어법게 하야. 이게 화엄경 초해 열의 현상품에 나오는 개송이거든요. 불신이 법계에 가득해요. 그래서 보현 일체 중생전이라 일체 중생 앞에 다 나타났다. 수연부가 미부지요. 수연부가 말이에요. 수년, 인연 따라서 다 감응을 하는데 이게 해인산매거든. 물이 있으면 달이 나타나면 달이 뜨고 이게 월인천강이에요. 이거를 조선시대 딱 따가지고 그 월인천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물이 있으면 달 뜨면 달 비치고 해 뜨면 해 비치고 사람 나타나면 사람 비치고 이게 수연부감이거든. 근데 물은 항상 물뿐이에요. 그건 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항상 물이요. 그런데 인연 따라서 다 비춰요. 이게 수연부감 미부주란 말이죠. 수연부감에서 두루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런데 이항처차 보리조라 그게 뭐를 비춰도 항상 그 정각 신지광명 이걸 저 기도할 때는 신지광명이 보주법계라네. 부처님 정각신 정각지의 광명이 널리 법계를 비춘다. 그 정각지혜 광명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청정 불가사의 해탈경계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 그림자가 나타나도 물뿐이지 물 외에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해인산매 속에 있거든요. 해인산매 이게 내 몸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이게 해인산매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는 지혜가 물같이 있는데 그 물에 비추어진 그림자가 이 몸이에요. 그래서 세간이라고 그러면 오온 세간, 12처 세간, 18개 세간, 유체 7대 만법 세간 이게 있는데 전부 종종 세간이 그 심지광명에 비추어진 영상물이다. 영상물. 영상물이고 본체는 심지광명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심리학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나에게 비추어진 이미지는 나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래요. 넘어나간 법문인데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 안 했거든요. 이미지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유럽에서 온 말 안 했죠. 그냥 유럽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데요. 아, 저 사람 좋아 보인다. 저 사람 안 좋아 보인다. 저거 어때 보인다. 이게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나의 에너지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비추어진 모든 이미지는 오로지 자기의 에너지 하나뿐이다. 이거 부처님의 일체 만법이
종종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부처님의 해인산매다. 그러니까 뭐 어른 노수님이 고집이 세가지고 이건 기분 나쁘다 그러면 그 젊은 상자에게 비친 그 노수님의 이미지거든. 그 이미지는 그거 기분 나쁘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들이 욕을 하면요 좋아해야 돼요. 아, 저 녀석이 아직 욕할 만한 기운이 있구나. 나중에 힘이 쏙 빠지고 눈도 감고 이게 천부 에너지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고 느끼는 것도 이미지인데 그게 느낄 만한 힘이 있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천부 에너지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초성정각하면 해인산매가 쫙 뜨는데 일체가 해인산매 소현물이다. 해인산매에서 나타난 물건들이다 이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칠척우회가 전부 이게 해인산매에서 설해진 법문이다 이거죠. 해인설이에요. 그럼 해인산매에서 칠척우회를 통해서 뭐 얼마나 많이 말했나? 39품이죠. 이 39품은 인과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자타라든지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법이 바로 과법이고 과법이 바로 인법이고 일즉 타고 다즉일이고 동방에서 입정해서 서방에서 출정하고 서방에서 입정해서 동방에서 출정하고 이걸 원육무회라고 그래요. 이게 원만교요. 원인 속에 결과가 있어서 이 처음에 땅 속에 심는 종자 열매나 그 종자가 자라서 나중에 꽃 피어가지고 맺힌 과일 열매나 같아요. 종자 씨앗이나 나중에 과일 열매나 같은 거예요. 이게 인과 원흉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만교를 말하는데요. 이 원만교가 그래서 39품이 8정에서 설명됐다. 그래서 이거를 약찬계에서 외우는 게 6, 4, 급여 3, 1, 11, 1, 역부일. 이게 항목이 9이잖아요. 6, 4, 그 다음에 급여 3, 1, 11, 또 1, 또 역부 1. 이게 9 항목이잖아요. 이 9 항목에 요 6, 6, 6, 첫 번째 1 항목에서는 초해에서 육품을 설했다 쓰리요. 초해 육품. 그 다음에 2해 육품 설했다 쓰리요. 또 3해 육품 설했다 쓰리거든요. 이게 666. 그게 4해 4품 설했다 쓰리죠. 6664. 급여 3. 5해 3품 설하고 또 6664 급여 3. 1. 6해 1품 설했죠. 그 다음에 이제 7해에 11품을 설했어요. 그 다음에 8회에 1품을 설하고요. 마지막 말회에 1품 설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39품을 외울 때 6664 급여 3, 1, 11, 1, 역부일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소로 보면 보리장중, 보광명정, 요거 지상이에요. 그 다음에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와자재천, 요거 천상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보광명전에 와서 2품 더 설하고요. 마지막에 서다림에 가서 1품 설해서 천상 4처, 지상 3처, 이게 7처 구해거든요. 그게 7처 구해 39품 원만교다. 그럼 여기서 뭐를 말하냐? 일승법계를 말해요. 일승법계.
그래서 이게 대승불교가 삼승대승이 있고 일승대승이 있는데 이 화엄경은 일승대승이에요. 이제 금강경이나 다른 기신론이나 이런 열반경 이런 것은 삼승대승이에요. 그게 일승이라, 일승이라는 것은 법성원융, 일진법계, 부사의해탈경계 그것뿐이에요. 그게 해인삼매는 법성원융이다. 해인삼매는 일진, 하나의 진세계뿐인 거예요. 일진법계. 그래서 사성육도가, 사성육범이, 범부 여섯, 성인 셋 그러잖아요. 사성육범이 전부 일진법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법성계에 보면 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쪼르르 가가지고 불로 딱 끝나잖아요. 그게 일도. 일승은 일도라는 소리예요. 한 길뿐이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그래서 일진법계에서 벗어나고 해인삼매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또 다른 거라고 그래서 벗어난 게 아니고 전부 일진 일도 법계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게 일승법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 해인삼매 재불 출현이 어떻게 출현하냐? 일승법계 십신불. 삼승에서는 삼신불을 말하는데요. 일승에서는 화엄 일승에서는 십신불을 말해요. 그런데 이제 십신불 속에는 삼신불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경할 때 삼불원융 십신무에 이렇게 해요. 이게 전부 한국불교 구조가 화엄신앙 구조거든요. 삼불이 원융한 거예요. 서가모니 불은 이게 화신불인데 서가모니 불 속에 아미탈불과 같은 보신분들 있고 비로자나불과 같은 법신분들 있고 다 있고 법신불 속에 닦아서 얻은 보신불도 있고 또 인간으로 나타나는 화신분들 있고 이게 삼불이 원융하다. 십신이 무해하다. 이렇게 맨날 예경을 하는 거예요. 삼불 원융 십신 무해. 그럼 십신은 뭐냐? 십신은 십지품에 있는 말씀인데요. 중생신. 화엄경 부처님은 중생신으로 출현해요. 중생신. 국토신으로 출현해요. 국토신. 업보신으로 출현해요. 업지어서 업받는 업보신. 성문신. 출가해서 부처님 말씀 듣고 공부하는 아라한 성문신,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지신, 법신, 허공신 이렇게 이게 십신이에요. 그래서 대차에 보면 중생국토 업보신, 성문연각 보살신, 열애지신, 여법신 그게 십신이에요. 이렇게 이게 무해한 거예요. 열애신 속에 국토신, 중생신, 업보신 다 있고 허공신 속에 그 열애신, 지신, 국토신, 업보신 다 있고 이 십신이 무해하다. 그래서 일승법계 십신불이라 이제 이거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지금 대방광불 화엄경 그래서 제목만이라도 외우고 한 글자만이라도 쓰면 이게 법성이 원융하고 인과가 상통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성불한 거예요. 그런데 오직 모를 뿐이에요. 몰라도 성불은 성불이요. 알아도 성불이고. 그래서 큰 스님 법문할 때 정말 좋은 보약은 모르고 먹어도 약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약 성분 다 알고 먹나? 이거 좋다 그러면 믿고 먹으면 그냥 몸이 좋은 거거든. 와, 요즘 보면 뭐 이 음식이 뭐가 좋냐 그거 다 몰라요. 또 설명하는 영양사들마다 달라서 저들끼리 싸움도 하고 뭐
몰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 설명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가 원흉하고 제법이 융통하니까 이게 법성 원흉이잖아요. 내가 대방광불 화엄경 한 번을 하는 순간에 성불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한 거예요. 사람이 나의 아버지는 누굴꼬 그러는데 아버지 몰라도 나는 난 거예요. 왜 나냐? 이 몸이 전부 아버지거든. 아버지가 진짜 있었을까? 그럼 어찌 되는 거예요? 예? 이 몸 자체가 아버지가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증거. 그러면 한 번만 읽어도 성불한다는 증거가 뭐냐? 대방광불 화엄경 요거 부를 줄 안 거. 요게 성불한 거예요. 그 대방광불 화엄경 삼불원중 십신무해가 없다면 대방광불 화엄경 어떻게 불러요? 다만 본인이 모를 뿐이다. 몰라도 성불은 성불이다 이거지. 모르고 먹어도 보약은 보약이다. 이렇게 돼요. 그 이제 이 화엄경에서 팔입정인데 초해입정이 초해에 선정해 든 것이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 신삼매. 일체제불 비로자나 열애장 신. 비로자나는 대광명이거든요. 열애장은 그 열애에 무한한 것이 다 있고 모든 중생이 열애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초해설법을 하고 말해설법은 사자 빈신삼매인데 이건 비유고 사자가 그냥 얼굴을 크게 움직이는 거다. 이게 빈신인데 그 인도말 원어를 보면 자재무에 자유자재라는 자재하고 없을 묻자 두려울 애자 무에 무에가 아니고 여기서는 무에라고 그래요. 자재무에. 그 처음에는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서 설법하고 나중에는 자재무에 삼매에서 설법한 거예요. 자재무에. 그래서 이 해탈 경계라는 것은 무의 경계예요. 두려움이 없는 경계다. 이 두려움 없으면 그게 불가사의 해탈이거든요. 중생이 왜 괴로우냐? 두려운 것 때문에. 그런데 두려움이 왜 있느냐? 무에 두려움이 없는 데서 공포에 빌공자 헛되이 두려워한다. 무의 공포에 빌공자 있지? 공이라는 것은 헛되이. 포에라는 건 두려울 포, 두려울 애. 무에 공포에 두려울 것이 없는 데서 중생들은 헛되이 두려워하는 걸 중생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생각만 사라지면 중생이 중생이 아니고 일진법계 자재현상이죠. 그래서 이 일진법계 자재현상이라는 것은 이명 이상, 명칭에서도 매이지 않고, 이게 여일이자 이름명자 이명이라고 그러거든요. 형상에도 매이지 않고 이걸 이상이라고 그래요. 자재무에 자재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이명 이상 자재무에 이걸 부처라고 그러고요. 중생은 무의 공포에 두려움이 없는 데서 헛되이 두려워하는 게 중생인데 부처님은 이명 이상 자재무에 명칭 다 여였어. 뭐 좋다 나쁘다 뭐 너는 누구다 뭐다 이 세상은 전부 명칭 노름이거든요. 또 형상 노름이에요. 그래서 명칭도 여이고 형상도 여여서 자재무해를 해 자유자재해서 두려움이 없다. 이걸 부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뭐가 종자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일진법계인데 2명 이상 자재무예를 하면 부처고 무예 공포회를 하면 중생이다. 그런데 이 대방광불 화엄경 이거 턱 이제 듣고 발심을 해서 발심이라는 거 이제 바로 믿고 닦으면 그게 이제 경을 수지독송한다고 해서 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지경공덕이에요. 그래서 이 지경공덕 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경의 해목 불가진 자자 능현 불진면 신심 독경 우사경 문문 직출 고불신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했어야 애우기가 좀 좋았는데 이게 좀 애우기 힘들었겠어요. 내용은 그런 얘기요. 경의는 화엄경의 경뜻은 해묵으로도 바닷물을 목으로 해서 다 쓴다 하더라도 불가진이라 다 쓸 수가 없다. 경의 해묵 불가진. 그런데 자자능현 불진면이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능현 능할 능자 나타낼 현자. 불진면 부처님의 참 얼굴을 나타낸다. 글자 한자 딱 쓰면 거기에 부처님의 참 얼굴이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못 봐도 참 얼굴은 얼굴인 거예요. 못 봐도. 봐도 얼굴이고 봐도 일진법계고 못 봐도 일진법계고 봐도 해인삼매고 못 봐도 해인삼매고 그렇기 때문에 신심 독경 우사경 하면 신심으로 경을 읽고 또 사경을 하면 문문 직출 고불신이라 그 문구 경문 한 문구 한 문구마다 직출 고들직자 날출자 고불신 옛 부처의 몸이 직출한다 바로 나온다 그게 이제 지경공덕이에요 지경공덕 경의 해묵 불가진 자자능현 불진면 신심 독경 우사경 문문 직출 고불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조금 친해질 거예요. 경의 해묵 불가진 차자 능현 불진면 신심 독경 우사경 문문 직출 고불신 잘하셨어요. 아까보다 훨씬 낫어요. 이제 이렇게 대경 대요하고 지경 공덕을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승불교와 일승불교 뭐 저게 동아시아 불교를 선불교라고 그러는데
저는 선불교란 말보다 조사불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불교를 나눌 때 뭐 유식불교 뭐 반야불교, 반야불교, 유식불교, 또 삼승대승불교, 일승대승불교. 그 마지막에 이제 불교학자들이 선불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선불교라는 말이 어쩐지 좀 어색해. 벌써 불교라 그러면 선이 아니거든요. 선이라고 하는 그 진면목에는 불이나 교라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참 조사선을 가르친 분이 전부 조사니까 조사불교. 그래서 선문에 보면 불교, 조교 이렇게도 나눠요. 또 조사의 가르침을 조교라고 그러고 이 경전의 경교, 경전의 말씀을 불교라고 그러거든. 진심직설이라는 책에 보면 불교, 조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게 조사의 가르침을 조교라고 그러고 경전의 가르침을 불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조사불교가 난 것 같아요. 조사들이 어떤 불교를 가르쳤나. 조사불교, 일승불교, 삼승대승불교, 유식불교, 반야불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대승권의 얘기거든요. 근데 이 대승권의 부처님은 부처님이 금강경에 뭘 부처님이라고 그랬느냐. 열애자는 제법 여의라. 열애라고 하는 건 제법 진여를 부처님이라고 그런다. 제법 진여. 그게 보리 열반, 진여 불성, 법계 청정. 그걸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유치청사 같은 데서도 불보를 진여불보라고 그래. 진여불보. 불보는 진여다. 그게 일법계. 불가사의 해탈경계.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세제불은 일진법계다. 삼세제불은 일진법계인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 일진법계 불가사의 해탈공덕은 이거는 바다를 전부 목으로 삼아서 몇 억만 년을 기록한다고 해도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대승불교예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그런 세계를 믿고 염불 하나, 사경 하나, 독경 하나 하는 순간에 벌써 내가 일진법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인명집상을 해요. 명칭을 잘못 알고 형상에 집착하고 또 분별 자박을 해요. 내가 나누어서 스스로 얽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니까 스스로 자기 분별로 자기가 못 볼 뿐이지 일진법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진법계 공덕은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화엄경에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송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찰진심념가수지 대중수과엄진 그 다음에 뭐죠? 허공가량 풍각에 그 다음에는요? 무능진설불공도 이게 화엄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송이에요. 마지막 개송은 화엄경을 잘 믿고 오면 바로 성불한다. 이게 권하는 개송이고 이게 이제 마지막 두 번째 개송에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공할 때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송으로 한번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개송이 마지막이에요. 설명도 다 했고 그런데 이 개송을 알잖아요. 찰진심념을 가수지하고 그 우주의 중생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알아요. 대중수를 가음진하며 바닷물을 다 들어마시며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허공이적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가 다 측량하라고
바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얽어맬 수 있다 하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아, 일진법계 불가사의 해탈 공덕을 어떻게 다 말하겠어요? 찰진심념 가수징하고 대중수 가음진하며 나무 아이미 타불 허공가량 풍가이게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로다. 나무 아이미 타불